안녕하세요. 햇번입니다. 오늘은 우리 히어로 간장으로 다이어트 무려 두부국을 끓여봤습니다. 네, 우리 히어로의 국간장, 보이국간장. 네, 햇살 담은 국간장. 네, 요거를 미역국에다 넣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우리 히어로 국간장을 가지고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다이어트 두부 국 다이어트 하면서 네 미역에다가 두부를 넣고 끓이면 이거를 밥 대신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정말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 네. 근데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히어로에 국간장을 넣으니까, 시간장도 맛있죠. 국간장은 국에는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뽀글뽀글. 너무 잘 끓고 있죠. 오늘은 우리 히어로에 햇살 담은 국간장으로 다이어트 미역 두부 국을 끓여봤습니다. 맛있겠죠? 네. 어제 대학에서 출장을 몽고스로 갔다 왔더니,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것이 딱일 것 같아요. 피로도 풀리고,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도 잘할 수 있는. 어제 삼시세끼 끝내줬죠? 네. 우리 히어로를 너무너무 많이 거기서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와. 먹는 것도 너무 이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진짜, 감자 계란 모습도 너무 이쁘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화에도 우리 히어로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요, 끝내줬어요. 대박입니다. 역시 우리 히어로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다이어트 미역 두부. 특히 햇살 담은 우리 히어로의 국간장을 가지고 만든 다이어트 햇살 담은 국간장 미역 두부국. 여러분. 너무 맛있어 보이죠? 뽀글뽀글뽀글뽀글 지글지글지글지글 네 여러분들도 맛좀 하시고요 오늘도 건행 건행 사랑합니다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네 햇살 담은 햇살 담은 영웅의 간장으로 뽀글뽀글 건행